방금 오전 질의 시간에 박균태 위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자 주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외부인과? 네, 있습니다. 네, 누구와 하셨습니까? 법조인하고 있습니다. 법조인 어떤 관계입니까? 제 친척입니다. 친척이에요? 네. 친척이신데 해병대 출신이신 거예요? 아니요. 박규태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 점점점점 해병 877기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친척 아니시고. 그 인원은 해병대 후배입니다. 지금 질의 과정에서 지금 본인 청문회 관련돼서 하고 있는데 외부인 지금 최소 2명 이상과 지금 문자 대화하고 있었습니까? 방금 오전 질의 시간에 박균태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자 주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외부인과? 네, 있습니다. 네, 누구와 하셨습니까? 법조인하고 있습니다. 법조인 어떤 관계입니까? 제 친척입니다. 친척이에요? 네. 친척이신데 해병대 출신이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은 지금 박규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 점점점점 해병 877기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친척 아니시고. 친척은 해병은 아니시고. 지금 해병 877기 누굽니까? 그 인원은 해병대 후배입니다. 지금 질의 과정에서 지금 본인 청문회 관련돼서 하고 있는데 외부인 지금 최소 2명 이상과 지금 문자 대화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건 2명 이상 문자 대화하신 거 맞죠? 거기에는 그 사람하고는 대화를 안 했고. 친척과는 대화는 무슨 내용으로 하셨습니까? 박균택 의원께서 제 휴대폰에 이게 새로운 휴대폰이냐를 검증하기 위해서 저한테 그 해병 877기와 그 대화 하셨잖아요. 그 해병 800... 안 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이거 아직 기사 난지 모르시는가 본데요. 핸드폰 지금 사진이 찍혔습니다. 박규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 점점점 세계에서 해병 877기 누구냐고요? 그 인원하고 그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진이 뉴시스 기사로 나왔다니까요. 사진이 본인 핸드폰 찍혀서 법사위원방에 제가 올렸습니다. 아니 사진 찍혔는데 지금 위증하시는 거예요? 증인 선서 안 하셨습니까? 제가 그 인원하고는 그것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본인 핸드폰 사진 찍혀서 지금 해병 877기가 나왔다고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여기 있네요 이렇게. 아니 저게 지금 본인 핸드폰 아니세요? 지금 기사로 나왔는데 기자님들이 그러면 허위 그럼 이거 다 거실 거예요? 아니 본인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이걸 위증하시면 됩니까? 대변대 사단장이 그 떨리고 하니까 문제 아니야? 거짓말을 또 한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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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7기랑 지금 대화한 거 본인 핸드폰 사진 찍혔는데 왜 이걸 위증하십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저기 서영기 의원님. 서영기 의원님. 아니 제가 질의에 저 도움이 돼서 괜찮습니다. 잠깐만. 그냥 장기자님 발언 중지하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장경태 의원님 질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서영규 의원님이든 국민의힘 누구 의원님이든 끼어들지 마세요.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은요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 보시기에도 아름답지 못해요. 그러니까 질의하는 의원님 말고는 그냥 경청해 주세요. 그 싫으면 잠깐 밖에 나갔다 오세요. 예. 제가 자 장경태 의원님 질의 계속 해주세요. 제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니 본인이 보낸 문자인데 왜 저한테 확인하십니까? 이거 문자 아무튼 보낸 적은 없으시다는 거죠? 요것은 제가 제 사촌 동생한테 보냈습니다. 아니 해병 877기라고 써 있는 건 뭡니까 그럼? 한번 보여주시죠. 아 이거 뭐 행정실에 하시고요. 일단 저 질의 시간이 남아 있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아무튼 그 본인은 문자 보낸 적 없다. 877기 친척에게만 보냈다 하셨습니다. 친척인 변호사인가요? 법조인인가요? 법률 조력을 법조인이시고요. 증인 선서 거부하셨을 때 이종호 씨 모른다고 하셨죠? 이종호 씨는 모른다고. 모른다고 하셨죠? 모릅니다. 여전히 모르십니까? 네. 언제 지금 현재도 모르십니까? 만난 적도 없고요. 지금 현재는 언론을 통해서 네. 언론에서 나와서 저런 분이 계셨구나라고 알게 됐습니다.
네, 아직까지 만난 적도 본 적도 이야기도 지인 통해서 들은 적도 없습니까? 언론 통해서만 들으셨습니까? 언론 통해서만 들. 지인 통해서 들으신 적 없고요. 네. 그럼 송호종 씨는 아십니까? 송호종 씨 압니다. 어떤 관계십니까? 지금 송호종 씨 분. 그러니까 아주 친근하게 사진 찍으셨잖아요. 네. 이거 김기현 변호사한테 받은 게 아니에요. 본인 지인들이 다 제보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들. 근데 송호종 씨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2008년도부터 청와대 알았고요. 계실 때 경호처 있을 때 송호정 씨 경호처 있을 때 아셨죠? 네. 맞죠? 네. 이분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 누군지 다 아시겠어요? 이 사진을 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 사진을 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분 누굽니까? 그 송호정 씨입니다. 왼쪽에 있는 분 누굽니까? 저희 사령관입니다. 김기환 사령관 맞죠? 네.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굽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 사람 전혀 모르세요? 네. 언론을 통해서 이제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유명한 이종호 씨입니다. 이 사람이 이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그럼 이 장소,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 장소 모르시겠어요? 네. 해병대 1사단 아닙니까? 왜 위증하세요?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1사단 이종호 씨, 김기환 사령관, 송호종 씨가 함께 모두 방문해서 본인이 훈련 지휘했던 훈련 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월에 모여가지고 골프 모임 단톡방 생긴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위증하세요? 그리고 본인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종호 씨는 이종호 씨는 임성훈 씨 안다고 하는데 왜 본인은 모른다고 하세요? 왜 자꾸 위증하십니까? 저는 이종호 씨를 모르고요. 해병대 예비역은 해병대 사단장 장군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종호 씨가 장군입니까? 그러니까 아, 예비역들이 해병대 예비역들이 장군을 다 한다고요? 다 알지는 않지만 일부 저희 막내 비서도 해병대 출신이에요. 몰라요. 임성근 사장장 같은 사람. 그리고 저 훈련할 때는 저는 대 안에 탑승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작년 3월 29일 쌍용 훈련 때 해병대 상륙 작전 포항 독서리 전망대에서의 사진입니다. 독서리 전망대는 아시죠? 1사단장이시니까. 독성리 전망대. 독서리 예. 쌍용 훈련 하셨을 때 지휘하셨죠? 쌍용 훈련을 할 때 제가 그때 국민의힘 있었습니다. 의원님들도 몇 분 가셨고요. 당시 지역구 의원님들 몇 분 가셨고 여기 송호정 씨, 이종호 씨는 쌍용 훈련을 왜 보러 갑니까? 그것은 제가 이종호 씨는 제가 모르겠고 송호정 씨는 쌍용 훈련이 있고 나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사이에 나도 거기 갔다 왔어. 독성리 관망대에.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줘서 왔다 간 걸 알게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종호 씨가 김기환 사령관 별 4개 달아주고 임성훈 사단장 별 3개 달아주고 싶었던 겁니다. 서로 친해가지고. 그럼 본인이 같이 골프친 내역 지금 다 임성근 사단장 증인 이외의 사람들은 다 땡땡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거 다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골프장 사용 내역. 저는 제출하고 싶은데 그것은 그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개인 동의 받으셔서 그럼 개인 동의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종호 씨, 송호종 씨에 대한 개인 정보 동의 받으실 수 있습니까? 두 분은 다 억울해하세요 지금. 억울하대요 본인 주장은. 그분들에 하시겠습니까? 제가 받아야 될 게 아니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원하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이 공익 제보자 씨와 이종호 씨 통화 녹취 내역에서도 임사단장 사표 낸다 그래서 송호종이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결국. 임 증인은 이종호 씨를 제가 보면 모른다고 했지만 김규현 증인 공익제보자 이외에 이종호 씨와 임성근 사단장이 만났다고 작년 연말에 주장하신 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가까운 분입니다. 심지어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가 오라버니라고까지 부르는 통화를 들었다고 주장하시는 제보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종호 씨가 임성근 씨 만났답니다. 작년 말에. 안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정말 하나도 제대로 주장하시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본인이 사임 의사 얘기하고 나서 본인이 3스타 뭐 이 3개 별 3개 4개 달 생각은 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 생각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이후로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정책연수 네. 정책연수 언제 끝납니까? 사상 최대의 특혜를 받고 계시잖아요. 장군이
정치 교수를 3개월 이상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언제 갔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누굽니까? 본인이죠.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은 본인밖에 없어 3개월 사령관 2층이 등원하지 않았습니까? 해병대에서는 없지만 육군에도 있고 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